위장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면 몇 번 씹어라? 100번 씹어라. 아,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을 비롯해서 모든 이 위장이나 장 건강이 치료가 됩니다. 네, 여기서 위장병 원래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평생 가지고 살던 위장병, 위산과다증,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이계통 질병들이 거의 한 달 내로 다 치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음식 먹어도 이게 잘 치료가 안 되는 거. 양배추 뭐 갈아 먹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100번 씹는 법 하나 고쳤을 때 이게 너무 쉽게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100번 씹는 습관을 가지면 또 보너스로 유해균의 증식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여기 장에는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같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균이 많으면 좋겠어요? 유익균이 많으면 좋겠죠. 유익균 많아져라 많아져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100번 씹으라는 것입니다. 100번 씹으면 무조건 유익균이 많아지게 돼 있다는 것인데, 자, 이 장을 보면은요, 한 5번 씹고 삼킨다 그러면은 위장에 붉은 입자의 음식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녹일 때까지 위산을 계속 쏟아붓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위장이 구멍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위장이 다 살자고 하는 짓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 죽이 될 때까지 위산을 계속 분비시키면 죽이 되기 전에 위장 구멍나서 주인 양반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타협을 하자. 완전히 고운 죽은 되지 않았지만 그냥 조금 걸쭉한 죽일 때 이쯤에서 그냥 권해주자. 그래서 100번 씹은 사람은 이 소장의 장에 이 영양소가 아주 잘게 포도당 하나짜리까지 쪼개진 게 들어가고 아미노산이나 지방산 하나짜리로 쪼개질 때까지 분해가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장에 보면 너플너플한 털이 붙어 있다 그랬죠? 육모. 그 육모마다 작은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이 흡수될 수 있는 구멍이 뚫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모가 이렇게 설렁 춤을 출 때마다 그 구멍보다도 작은 사이즈의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 이렇게 하나짜리로 소화가 된 것이 쏙쏙 채를 칠 때 고운 가루가 밑으로 빠지듯이 흡수가 되고 이 영양소가 드디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채치다 보면 굵은 돌멩이만 남죠. 이것만 버리면 되듯이 마지막에 이제 큰 입자에 돌멩이 찌꺼기 독소가 남으면 대변으로 싸버리면 우리는 언제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5번 씹고 삼켰다 그러면 위장에서 조금 부서지기는 했지만 포도당 하나짜리 될 때까지 쪼개지는 못하고 그냥 포도당이 한 100개씩 200개씩 뭉쳐있는 좀 굵은 입자의 영양소가 장으로 내려간다. 아무리 육모가 춤을 춰도 들어가기엔 너무 커요. 아무리 영양소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아무리 기다려도 들어갈 수는 없고 따뜻한 곳에 이 음식 덩어리들이 여기서 오랫동안 남아있다 보니까 얘들은 어떻게 된다? 썩는다. 썩는다는 얘기는 누가 먹었다는 거예요? 유해균이 먹었다는 얘기고 그 유해균은 막 잘 먹고 힘도 세지고 새끼도 많이 막 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점점점 갈수록 유해균판이 되는 거예요. 유익균이 더 힘이 세야 되는데 유해균이 더 많아지는 거야. 비피더스균, 유산균보다는 막 대장균이 더 많아. 그러면은 여기는 먹었다면은 이 나쁜 균의 밥이 되고 그 나쁜 균은 이걸 먹고 부패균이니까 부패된 독소를 내뿜기 때문에 항상 여기가 더부룩해. 여기가 뭐 가스 찬 것 같아.
여기가 도대체가 종잡을 수가 없어. 어떤 때는 변비, 어떤 때는 설사. 나도 몰라 여기가 오늘 어떤 상태일지. 자꾸 아파. 뭐 여기가 좀 찌뿌둥하기도 하고. 이게 빨리 씹는 데서부터 발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100번을 씹으면 여기 영양소가 잘 잘게 소화가 돼서 흡수되고 독소는 싹싹 바로바로 청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청결하죠. 이런 장소에서는 유해균이 더 잘 자라고 힘을 얻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균들이 있습니다. 여러 균들이 있는데 이 유해균이 있고 또 얘들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유익균이 있고 중간에 눈치 보는 눈치균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균. 얘들은 계속 눈치를 봐요. 유해균, 유익균 싸우는 세력을 비교해보다가 유해균이 조금 더 세지는 것 같다면 유해균 쪽에 딱 붙어버려. 유익균이 좀 센 것 같다 그러면 나 유익균 편이에요 하고 유익균 쪽에 붙어. 그래서 요게 조금의 차이인데 조금 더 유익균이 세면은 유익균이 판을 치고 조금 더 이 유해균이 세력이 세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비율로 있는가 하면 유해균이 10% 정도 있고 유익균은 30% 정도 있습니다. 요 장에 있는 세상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고 이 세상 우주도 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우주에 있는 천사들도 유해균과 같은 타락한 천사들도 있고 우리를 도와주는 아주 선한 천사들도 있죠. 숫자가 어느 정도 비율이나 될까요? 딱 이 비율입니다. 유해균과 같은 세력이 그 악한 천사가 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선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유익균과 같은 천사들은 한 3배가 더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60%는 중간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해균이 더 자라지 못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자라게 해주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냥 서너 번 씹고 삼키면 된다. 음식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나쁜 음식을 먹으면 물론 고기 같은 거 먹으면 더 빨리 자라지만 아무리 현미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빨리 씹어서 삼키면 걔가 이제 부패가 되고 그건 부패균의 밥이 되니까 얘가 이제 힘이 막 세지면서 점점점 더 번식을 하고 유해균이 20% 30% 되면은 이제 장 건강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을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백투에덴 왔다 간 사람들은 무조건 몇 번 씹는다? 100번 씹는다. 이것이 이렇게 건강에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그냥 많이 씹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이거 그렇게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기껏해야 한 30번 씹으면 많이 씹는다고 해요. 제가 저쪽 어느 요양병원에서 이제 1주년 기념식 주 강사로 좀 와달라 그래서 갔더니 거기 신성일 씨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강의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는데 저쪽에서 먹다가 밥그릇 들고 저한테 와요. 그래서 이제 둘이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때 여러 가지 강의 중에서 100번 씹어라 이게 너무 중요하다 요 얘기를 잠깐 했더니 이 신성일 씨가 그 말이 맞다는 거야. 100번 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대. 자기는 진짜 오래 씹는 거 하나만큼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 몇 번 씹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30번을 씹는데
그러니까 30번 정도 씹으면 많이 씹는다고 생각을 해 보통. 그런데 백퇴되면 차원이 틀립니다. 몇 번 씹으라는 거예요? 100번. 이게 죽이 됐는데 100번을 씹느냐고 자꾸 따지는데 지금 그 이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100번을 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좋아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또 뭐가 좋아지느냐? 그 무서운 장 누수 증후군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100번 씹는 거다. 자, 이 장을 보면은 장벽 세포들이 쭉 붙어 있고 그리고 육모가 이렇게 털처럼 있죠. 소고기 천엽 생각하면 돼요. 그런 털이 있어요. 육모 털이. 그리고 그 위에 뮤신이 있습니다. 뮤신. 뮤신은 아주 끈적끈적하고 투명한 점액질 세포예요. 얘는 영양소는 흡수되고 독소는 이 육모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보호 물질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날가버리면 독소가 너무 많으면 얘도 날가버리겠죠. 그러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퇴된 디톡스를 하면은 이 낡은 뮤신이 대변으로 다 빠져나가요. 숙변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얘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금 이제 백퇴된 디톡스 하면서 변 검사를 좀 해보면 좋아요. 그 먹은 것도 없는데 막 많은 게 나가죠. 그러면은 장갑 끼고 이렇게 흩어봐야 돼요. 그러면 대변은 아무리 딱딱해도 다 물로 흔들면 다 풀어져요. 근데 계속 흔들면은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 게 나옵니다. 시래기 줄기 같기도 하고 뱀 허물 같기도 하고 무슨 이렇게 구슬 이렇게 구슬처럼 나오기도 하고 한 이 정도 10cm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이 섞여 나와요. 디톡스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 한 4일 내지 21일 사이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확인을 하시면은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 있고 이게 나오면 뭘 의미하느냐? 장에서 이 잘못 유해균이 많고 유익균이 적다. 이 장 환경을 한번 바꿔주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 뮤신이 빠져나왔다. 그러면은 한번 어항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무거나 먹지 않고 완전히 건강 음식을 보식을 하면서 차근차근 먹어간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준 상태의 유해균, 유익균의 이 비율로 자리를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장 환경을 바꿔주면은 웬만하면은 그게 유지가 됩니다. 어떡하나 혹시 뭐 하나를 잘못 먹었어도 그 한 끼 잘못 먹어가지고 균형이 깨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장 건강은 어떤 약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요 디톡스를 하면서 보식을 충분히 제대로 해주면은 완전히 장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미 많이 확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장이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소장 속에 독소는 아무리 효소로 녹이려고 해도 더 이상 녹여지지 않는 게 있어요.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또 포도당 하나짜리까지 소화가 된 그런 영양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육모 털 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잘게 소화된 영양소만 통과하도록 문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이 구멍으로 포도당 하나짜리는 쏙쏙쏙 흡수가 돼요. 단백질도 흡수가 안 돼. 너무 커. 아미노산 하나짜리까지 소화된 건 흡수가 돼. 지방도 기름덩어리 흡수가 안 됩니다. 지방산 하나짜리로 쪼개진 것은 흡수가 돼. 그러면 독소도 나도 따라 들어갈래 그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독소는 너무 커서 못 들어가. 그러면 이 독소가 소장, 벽, 세포, 세포 틈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쪽으로. 이게 다 이렇게 여러 개 세포를 붙여놓은 거니까, 소장, 벽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장, 벽, 세포 사이사이는 친밀결합 단백질 조직으로 아주 그냥 철저하게 붙여놨기 때문에 거기도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에 여기 장 정도 와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만 흡수하고 나쁜 해로운 독소는 싹 대변으로 버려주도록 기가 막힌 모양을 만들어 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장이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장이 왜 망가졌는가 하면 다섯 번 씻고 삼켰더니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여기에 굵은 입자의 영양소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흡수는 안 되고 유해균이 막 먹으면서 독소가 많이 나오니까 그 독소로 인해서 얘들이 다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소가 심지어는 소장벽 세포 사이에 붙여놓은 친밀결합 단백질까지도 녹여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영양소가 들어가야 될 문이나 망가졌기 때문에 한 사발 먹기만 했지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어떤 영양소가 결핍됐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영양 결핍성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비타민 K가 흡수가 잘 안 됐다? 그러면은 혈소판을 막는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멍이 들어요. 얼핏하면 멍이 들어. 비타민 B12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얘가 흡수가 안 된다? 피가 잘 안 만들어져. 재생 불량성 빈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연이 또 흡수가 유별나게 안 됐다? 그러면 남성 호르몬의 주 재료이기 때문에 남성 기능이 확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이 장이 새는 이 질병이 걸렸을 때 영양 결핍성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소장벽 세포 사이가 구멍이 나면서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독소가 새 들어온다. 그래서 비가 누수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독소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 몸에 흘러다니다가 뇌세포에 달라붙으면은 치매가 올 수도 있고 뇌세포 신경 이 연접점에 달라붙으면은 파킨스 씨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여기서부터 찾아오는데 요 장 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특별히 또 여기가 이렇게 망가질 정도가 되면은 독소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지저분할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 살고 있는 면역 세포들이 여기서 70%나 살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했을 때 너무 얘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아토피, 알러지, 비염 뭐 이런 수많은 알러지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심해지면 이 약해진 면역세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니 것 내 것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걸 공격하면서 나타나는 전신성 홍만성 난창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네? 안구 검조증도 자가 면역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이 찾아올 수 있다. 병원에 가면 거의 치료가 안 되는 질병들인데 백투에덴에 오면 이런 질병들이 거짓말처럼 치료되는 이유는 100번 씹는 것부터 해서 장을 치료하고 요 장 누수 증후군이 실질적으로 치료되면서 완전히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장 누수 증후군은 어떤 사람에게 많을까?
아랫배 나온 사람에게 많습니다. 아랫배가 많다는 얘기는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요?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지방은 우리 몸에서 특별히 독소 저장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랫배에 내장 지방이 있다는 얘기는 독소가 많다는 얘기고, 거기에 들어있는 내장까지 독소가 많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로 인해서 이 장이 많이 망가져 버리고 장 누수 증후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항상 여기가 가스 찬 것 같고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그러면서 면역력도 좀 약한 증상도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러면은 다른 약 가지고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100번 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장 누수 증후군을 잡아라. 그러면 다른 데 돌아다녀도 치료 안 되는 것이 완치가 됩니다. 3개월 내로 거의 완치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오래 씹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이 파킨스씨 질병들, 뇌신경전달물질 쪽에 문제가 있는 질병들, 자폐증이든지 알츠하이머든지 이런 질병들이 여기 이 장 내에 살고 있는 미생물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장내 미생물이 유익균이 많으냐 유해균이 많은 거냐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익균이 많을까 유해균이 많을까는 몇 번 씹느냐고 관계가 있다 지금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이렇게 100번 씹는 것과 과학적으로 연결된 이 그 결과들이 너무 많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파킨스씨 병이 장내 미생물 군집의 혼란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 파킨스씨 병은 여기 흑색질이 지금 이제 녹슬어가지고 망가졌고, 그래서 도파민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 게 파킨스씨다. 그래서 도파민 먹잖아요. 도파민을 먹으면 몸이 무거워요. 그냥 먹기만 하면 끝나는, 그냥 정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어. 안 먹으면 또 막 떨려서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왜? 70 되기 전에 다 죽었어, 대부분. 근데 요즘에는 다 살아. 70, 80, 90 다 사는데, 요게 이제 옛날에는 가는데 저 하늘에서 산에서 무슨 바위덩어리 하나 떨어져서 죽었대든지 교통사고로 죽었대든지 갑자기 무슨 병원균이 와가지고 열이 펄펄 나서 죽었대든지 젊은 나이에 죽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는 70, 80 다 살아요. 그래서 녹슬어가지고 생기는 질병이 많단 말이에요. 새 차가 어디 사고 나서 부러져가지고 망가진 것보다는 너무 녹이 쓸어가지고 망가지는 질병이 많아. 그런데 이 녹이 쓰는 질병들 중에서 특별히 이 뇌 쪽이 녹쓰는 것은 뭔가 잘못 먹어서 생길 수도 있고 이 장내 미생물에 따라서 굉장한 영향이 있다. 이쪽으로 지금 의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 행동장애 저널 2017년 3월호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요, 미국 알라베마 의과대학 신경학과의 헤이드 파야미 교수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정상적인 장내 미생물 군집의 혼란이 파킨슨 환자에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는 이제 거꾸로 연구를 했는데 파킨슨씨 환자들만 다 모았어요. 무슨 특징이 있을까? 이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밝혀진 게 뭐냐면 파킨슨씨 환자들은 여기 장내 미생물을 검사를 해보니까 유해균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해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파킨스 씨 환자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균들이 발견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요 논문만 가지고는 파킨스 씨가 있으니까 그 나쁜 균이 있는 건지, 반대로 나쁜 균 때문에 파킨스 씨가 생겼는지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까지는 밝혀낸 거예요. 파킨스 씨가 먼저인지,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그런 나쁜 놈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요 나쁜 균이 있기 때문에 파킨스 씨가 생겼는지, 이건 이제 모르지만 관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예, 그 다음 또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요, 여기 셀 세포 생리학 저널에 2016년 12월호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의 미생물학 연구자들이 이제 밝혀낸 것인데,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장내 미생물이 파킨슨 병에 인과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임을 보여줬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많은 연구에서 파킨슨 씨 질병을 가진 사람은 여기 나쁜 균들이 많이 있어. 근데 계속 얘가 먼저인지 얘가 먼저인지를 아직 밝히지 못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밝혀낸 것은 파킨슨 씨하고 관계된 그 균을 쥐에게다가 먹여버렸어. 원래는 파킨슨 씨 없었던 건강한 쥐인데 그 미생물을 장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파킨슨 씨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미생물이 많으면 그 미생물이 음식 먹을 때마다 아작아작 먹어서 자기의 독특한 어떤 분비물을 배설하겠죠. 요 분비물이 어제 배운 것처럼 요 신경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까지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이 나쁜 신호를 자꾸 보내면은 흑색질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파킨슨 씨가 생긴다. 그래서 특별히 나이 들어서 치매 오기 원하지 않고 파킨슨 씨가 걸리지 않고 치료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장내 미생물에서 유익균이 판치게 하지 말고 누가 더 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유익균이 좋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특별히 100번을 씹어야 된다. 100번을 안 씹고 빨리 삼키면 여기서 아무리 좋은 건강식이라고 할지라도 덩어리 큰 게 들어가니까 얘는 세포의 밥은 될 수가 없고 유해균의 밥을 내가 먹어준 거다. 그래서 100번 씹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네. 이빨 아프다고 그냥 3번 씹고 삼키면 안 돼요. 100번을 씹어야 돼. 네. 자, 이렇게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이 논문이 발표되자 이제 많은 학자들이 분명히 파킨슨 씨하고 장내 미생물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알겠는데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다, 계속 이런 얘기가 교과서에 나왔어요 오랫동안. 그랬는데 이게 딱 칼텍 대학은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네. 이게 나오고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장내 미생물이 퇴행성 뇌질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과적인 요인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결과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 이게 2016년도에 나온 논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투엔에서는 막 얼마나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지 몰라요. 제가 이 프로그램 나온 다음에 요거 논문 나온 다음에 자 우리 100번 씹읍시다 이게 아니죠. 유튜브에 제 강의 보세요. 이 논문 발표되기 오래전부터 계속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했어. 요거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180년 전부터 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학자들이 요게 맞다라고 증명을 해준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인용하는 것 뿐이지 요거 배워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만들면은 이건 뭐 뒷북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논문은 이번에 처음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해요. 그러나 이 논문 없을 때도 다른 논리로 왜 100번을 씹어야 되는지 제 논리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얼마나 강조를 해요. 왜? 햇돌이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파킨스 씨 병도 이 백투에덴에서 하는 프로그램처럼 100번 씹고 또 디톡스하고
제가 계속 강의하지만 디톡스가 장내 미생물계를 완전히 세판 짜는 거에는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한번 제대로 착 하면서 일단 아랫배 좀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장내 미생물 군이 유해균 1, 유익균 3, 중간균 6 요렇게 만들어 주기만 하면은 그냥 여기는 평안입니다. 평안.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100번 씹었더니 세로토닌이 씹기 운동 리듬 때문에 많이 분비되고 모든 게 다 아부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해지게 돼. 이때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100번을 씹으면 보너스로 치매가 안 걸립니다. 치매 안 걸리는 가장 확실한 비결 중에 하나가 100번 씹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봅니다. 100번 씹는 거하고 치매 안 걸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여기 일본의 기후대학에서 치매학을 연구하는 아주 많은 연구를 하는 대학입니다. 여기에서 이 기후대학 의과대학에서 오노스카 미노루 박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요. 씹는 것에 대한 연구로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일본 기후대학. 첨단 fMRI 기기를 동원한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실험은 눈앞에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영상을 통해 사람의 기억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뇌의 움직임은 컴퓨터에 의해 상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동일한 실험 대상자에게 2분간 음식을 씹지 않고 다시 검사가 이어졌다. 기억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자작구만의 기억 테스트의 목적은 대가액은 56.25% 자작구만의 기억 테스트의 목적은 대가액은 87.5% 이것으로 2분간의 자작구만의 기억 능력의 보존으로 미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MRI로 이제 뇌를 촬영하면서 실험을 했어요. 처음에 씹기 전에 뇌를 딱 찍어보고 그리고 그림을 100장을 보여줬어요. 100장을 다 보여주고 요거 봤느냐 안 봤느냐 기억력을 테스트했더니 처음에는 56.2%를 정답을 맞췄고 기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분 동안 씹게 해서 2분을 씹고 나서 다시 똑같은 정도의 그림을 보여줬더니 아까 그림은 아니죠. 다른 그림이지만 비슷한 이 난이도를 가진 그림을 또 바꾸어서 100장을 보여줬더니 딱 2분 씹은 것밖에 없는데 87.5%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씹을 때 이 MRI를 딱 찍은 거 보니까 요 한가운데 임시 기억을 만드는 해마가 막 활성화가 되는 거야. 씹기 전보다. 그래서 씹을 때 어금니가 딱딱 이 리듬이 자극이 가면서 세로토닌 공장도 자극을 주지만 여기 한가운데에 기억력을 만드는 해마 부분에 자극이 전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막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면서 기억력이 증가가 되더라. 나이가 들면은 단기 기억이 먼저 없어지잖아요. 그죠? 금방 여기다가 뭐 놓고서는 뭐 한마디 하고 나면 기억이 안 돼 있어, 이게. 이게 문제죠. 그죠? 첫사랑할 때 기억은 다 나요. 그날 비가 왔는지 가랑잎이 몇 개 붙어 있었는지 다 알아 그거는. 근데 문제는 지금 뭐 딱 한 게 기억이 안 돼. 그래서 주머니다 넣고 찾고 중요한 것도 못 찾아가지고 그게 치매입니다. 그런데 이걸 2분만 씹어도 그 단기 기억이 이렇게 증가된다고 하니까 이제 치매 안 걸리는 비결을 확실히
배운 거잖아요. 그것도 뭐 백 없이 걸어다니면서 씹는 것도 볼상신 없고 살았고. 그러니까 이 씹기 운동은 뭐 할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밥 먹을 때. 먹을 때. 예? 근데 먹을 때 백미를 먹고 씹으면 진짜 씹을 게 없어. 몇 번 씹으면은. 근데 현미는 씹으면 씹을수록 더 단맛이 나고 씹을 거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부드러운 백미를 먹을 게 아니라 뭘 먹어야 된다? 현미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현미를 여기서는 뭐 15분 씹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횟수로 100번을 씹어라. 처음에 100번을 세면서 씹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습관이 되면 안 세도 100번을 씹어. 안 세도. 그러면 이게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파킨슨씨도 예방될 수 있고 치매도 예방될 수 있고 거기다가 또 면역력까지 증가되니 이건 뭐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면역세포가 장에 70%가 살고 있는데 100번을 씹으면 장에서 영양소는 싹 흡수되고 독소는 싹 버려주고 언제나 청결한 장이 되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살만한 세상이고 면역력이 높아지지만 서너 번 씹고 삼키면 여기가 부패균의 세상이 되고 독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독소는 면역세포의 적이니까 적이 많은 데서 어떻게 힘이 세지겠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100번을 씹자. 면역력이 100번 씹으면 좋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 논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상식적으로는 뭐 쓰레기 속에서 면역세포가 힘날 리는 없겠지만 사실인지 여기 Journal of Prothodontic Research 2019년 4월이니까 최근 거죠? 아주 최근에 발표된 거예요. 이 일본 도쿄 치과대학에서 이시다 이 박사팀이 발표한 것인데 이빨이 손실이 없는 건강한 남자 25세니까 아주 청년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네요. 한 1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이 경우는 껌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근데 저는 뭐 껌을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현미밥을 그냥 그건 안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 먹을 때 운동을 조금 더 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고 껌은 씹느라 고생만 했지 뭐 나머지 그렇게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씹는 것을 밥 먹을 때 오래 씹는 게 이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이제 껌 가지고 씹는 요 효과만 본 것인데 30분 동안 씹게 했습니다. 씹기 전후를 비교를 했더니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요. 피부 항준성 펩타이드 1 면역체. 즉 피부에서도 면역세포가 있겠죠. 나쁜 균이 들어오면 요거 막아주는 면역 군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많은 면역체 중에서 피부 항준성, 균과 대항해서 피부에서 싸워주는 펩타이드 1이라고 하는 면역체를 검사를 해봤더니 이 씹기 전에는 99.4 정도가 있었어요. 99.4 1ml당 pg 아주 작은 단위의 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30분 씹은 것밖에 없는데 30분 씹고 났더니 요 피부를 지키는 면역 군대가 142로 증가가 되더라.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부가 약하고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100번 씹는 게 얼마나 좋은 양이 되느냐. 그 여기 와서 100번 씹고 했더니 막 면역이 알러지 아토피가 막 좋아지고 한포진이 좋아지는데 왜 좋아지는지 이제 학자들이 뒤늦게 밝혀내고 있는 시대가 됐다. 또 그 면역세포만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분비형 면역글로불린 A 면역체. 이
아, 이렇게 이제 분비가 되는 거예요. 면역체가. 그걸 또 검사를 해보니까 씻기 전에는 2.39였는데 2.39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씻고 난 후에는 3.61로 증가가 되더라. 이건 굉장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 100번 씹어야 되겠어? 안 씹어야 되겠어요? 씹어야 돼. 아, 이 100번 다른 건 몰라도 백투에덴 갔다 온 사람은 100번을 씹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옵니다. 네, 봤죠? 오현민 씨. 네, 작년에 있었어요.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게 오현민 씨 사진이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 카메라로 세워서 찍어가지고 요렇게 조그마한 것만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좀 사진을 좀 이렇게 넓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포토샵 작업을 한참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잘생겼네 그죠? 지금 보니까 잘생겼어. 여기를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 태어나면서부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서 맨날 설사하는 거야. 나 먹음 다 써. 체온이 35도입니다. 보통은 얼마예요? 36도 5부잖아요. 이 사람은 체온이 35도야. 그러면 암이 옵니다. 몸이 찬 거야. 실질적으로 찬 거야. 느낌이 찬 게 아니고. 여기가 얼음처럼 차니까 먹은 게 계속 설사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녹즙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꼭지 틀은 거지 뭐. 그냥 먹자마자 줄줄줄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55세인데 그 나이 먹을 때까지 이 병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 뭐 안 다닌 데가 없어 보니까. 들어보니까 의학 박사야. 하도 많이 다녀서. 양방, 한방. 양방 가서 이 병 치료 안 됩니다. 양방, 한방, 또 항성주, 뭐 항성주? 항성주? 생시. 하여튼 안 가본 데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병 소개를 하는데 몇 페이지야 몇 페이지.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장 누수 증후군 어디서 하여튼 진단을 받았는지 한 페이지가 넘어요. 그 나이 될 때까지 계속 이런 데 요양원 이런 데만 다니는 게 일과였고 조금씩은 도움이 되지만 이게 조금이지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 먹을 때까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오늘 이 강의를 들은 거야. 몇 번 씹어라? 100번 씹어라. 근데 그냥 씹어라라고는 얘기하지만 이렇게 막 세밀하게 씹으면 뭐가 좋아지는지를 설명을 처음 들은 거야. 이렇게 씹는 것의 유익은 몇 시간 정도 설명할 만큼 자세하게 설명하는 곳을 그 많은 곳을 다녔지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기가 그렇게 많은 요양원을 다녔는데 100번을 왜 씹어야 되는지 자기가 이해될 만큼 강의하는 것은 여기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100번을 씹는데 처음에는 그냥 몇 번 씹고 삼키는 거예요. 5번 씹고. 근데 그걸 지적해 주는 사람이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대요. 그 이분이 그냥 탁 100번을 씹는데 누구보다도 제대로 실천을 하는 거야. 봤죠? 네. 네. 옛날 꼴찌야. 다 먹고 가는데도 혼자 남아서 먹어. 설거지 하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눈치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장이 안 좋은 사람이 오니까 이 사람이 자기 치료된 비법을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옆에 사람이 눈치를 주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100번 씹으면서 먹어야 됩니다. 아마 자기가 이걸 굉장히 굳게 결심하러 한 것 같아. 그렇게 딱 판단을 했더니 평생 가지고 있던 장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감대는 거 한 달 있다가 아 이게 저는 불안한 거예요. 한 25일까지 계속 설사를 하다가 딱
설사가 끝나니까 끝나자마자 일주일도 안 됐는데 다 나섰다고 간대는 거예요. 아, 이게 제가 10만 명을 지켜본 경험이 있는데 이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신이 설사가 안 나는 건데 요거는 그냥 살얼음 얼은 것처럼 막 좋아진 거라서 가다가 육개장 한 번만 먹어도 요건 깨지는 얼음이다. 안정하지가 않다. 이 얼음이 좀 두껍게 얼도록 일정 시간이 좀 필요하다. 평생 가지고 산 질병인데 이게 한 달 만에 좋아지긴 했지만 앞으로 밖에 나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한 3개월은 해야 된다. 아, 근데 또 가는 거예요. 간데 이틀 만에 다시 왔어. 아니 왜 왔느냐 했더니 가자마자 소울 공기 안 좋지. 또 좋아졌다고 가자마자 뭘 먹었대? 라면을 또 먹었대네.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살얼음 깨지고 계속 설사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아 뜨거라 하고 그냥 그 이 사람은 이틀 만에 온 거 보니까 네?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 뜨거라 하고선 바로 온 거야. 와가지고 채워서 3개월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두꺼운 건강이 얼음까지 얼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하는가 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있대요. 처음으로 태어나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완벽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별 것을 다 해도 안 나섰는데 여기 와서 좋아졌다. 그러면은 살얼음이 얼은 정도예요.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건데 나섰다. 그러면 이걸 좀 굳히는 정도 좀 시간을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들 저는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봐.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또 공기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 있는 공기를. 찜질방까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평생 살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약 저 약 다 먹어도 안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종합적으로 해서 됐다. 그러면 저 밖에 나가도 좀 견딜 만큼은 일정 시간은 좀 투자하는 게 답이지 않겠어요? 우리 몸에서 모든 세포마다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것이 적혈구인데 적혈구는 내가 어떤 걸 먹었느냐에 따라서 종류 질이 다릅니다. 피검사 해봐도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적혈구가 잘못됐을 때 적어도 피만큼은 바뀔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래된 질병. 적혈구는 120일이 지나야 100% 바뀌어요. 그래서 요 정도 좋아졌을 때에 요 정도 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이제 살얼음이 아니라 어느 정도 튼튼한 체질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얼음이 얼었는데 돌멩이 하나 던져버리면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또 소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생 가지고 있는 불치병들도 놀랍게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 세로토닌 신경 세포가 활성화되는 3대 운동 중에서 오늘 뭘 배웠어요? 씹기 운동 하나를 아마 세계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과학적으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내일 또 두 번째 리듬 운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수많은 만성질환들이 이 장건강이 나빠지면서부터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래 씹을 때에 장건강이 놀랍게 회복되는 것도 배웠고 그럴 때에 장건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세로토닌 신경세포까지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의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래 씹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분명한 생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이 백투에덴에서 모든 것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멘.